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신규 오징어 먹물맛 쿠키 플러스 방울 문어 팻이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어떤 쿠키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보시면 이렇게 울고 있는 쿠키죠? 이 우는 쿠키는 처음 보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새까맙니다. 거의 뭐 다크초코 쿠키 저리가라예요. 그럼 바로 오징어 먹물맛 쿠키 능력을 보시면은 쿠키 능력, 먹물 묻은 금화 코인을 일정 개수 획득하면 거대 오징어로 변신한다. 오, 얘도 약간 코인과 관련된 쿠키네요. 요건 몰랐는데? 거대 오징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다리를 휘두르고 먹물 방울젤리 생성한다. 다리로 장애물을 파괴할 경우 먹물 방울젤리가 추가로 생성된다. 레벨할수록 더 자주 거대 오징어로 변신하고 먹물 방울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아니 근데 이렇게 생긴 쿠키는 처음 보는데요? 그냥 이거 쿠키가 아니라 오징어인데 오징어? 다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보통 쿠키 다리 두 개 아닙니까? 팔다리 4개인데 총? 뭐지?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마법스탕 능력 보시면은 마법스탕 능력 거대 오징어 상태에서 다리로 바닥을 치고 바닥에서 더 진한 먹물 방울 젤리가 튀어나온다. 마법의 강일수록 더 진한 먹물 방울 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굉장히 먹물, 이 검은 색깔 먹물하고 관련이 있는 마법스탕 능력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막 까무잡잡한 화면이 펼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이제 펫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보너스 먹물 방울 젤리 5만 점 추가. 와, 5만 점이나? 먹물 굉장히 많이 소환하는 건데 5만 점?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러면 엄청 사기인데? 그럼 바로 이어 세트 펫 방울 문어 펫 능력 일정 시간마다 앞으로 나가 젤리를 빨아들이고 먹물 젤리를 내뱉는다. 레벨할수록 더 자주 앞으로 나가고 먹물 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도대체 얼마나 빨아들이고 내뱉는지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랜드 8에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흑흑흑 뭔가 굉장히 슬픈 쿠키인 것 같은데요? 뭐야 공 같은 걸로 변신해서 바로 막 괴물이 됐다. 괴물? 와우, 다리밖에 안 보여요. 이거 완전 검은설탕 해적선에 나오는 그 문어인데? 검은설탕 해적선에 나오는 그 문어? 똑같네. 아니 근데 얘 왜 이렇게 너무 슬퍼하는데 너무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막 계속 울고 있네. 지금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 검은 먹물 묻은 코인을 다섯 개 먹으면은 변신하는 것 같아요. 다섯 개. 자, 하나 먹으면 변신. 그렇지. 오징어로 변신해가지고 다리를 다 부셔버려. 다 부셔. 아니 이거 세트 팻도 너무 저거 죄인 같잖아. 죄인, 죄진 사람 같은데 저거.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예, 그렇지. 직접 먹어주시고. 이렇게 먹네. 이게 뱉어 내뱉는데 이게 장애물을 파괴 못 시키는 것 같아요, 펫이. 그리고 엄청 금방 끝납니다, 펫이 이거 뱉는 게. 대신에 빨아들이는 시간이 긴 것 같고. 좋아, 다리 다 부셔. 와, 근데 쿠키 능력이 굉장히 은근 오랫동안 발동되네요. 풀타임도 은근 짧고. 하나 먹고 이제 네 개만 먹으면 되죠 다시. 와, 그럼 점수 봐. 와, 점수 뭐야 이거? 5400만 줘. 뭐지 이거? 자, 먹물 다시 뽑아주시고. 와, 5700만. 그럼 7주 보탕까지. 보탕 간비 5800만이네요 와우. 보너스 타임에는 다리를 또 이렇게 위로 올리고 밑에 다리가 있고 숨겨진 다리가 있구나. 이런 몇 개야? 4개, 5개, 6개, 7개. 7개인데 한 8개 정도 되겠죠? 8개? 그렇지. 5900만 점. 보너스에 끝나자마자 6000만 점이 돼버립니다. 점수가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이러면? 와, 겁나 차이나네요. 여태까지 요 정도로 심하게 점수 차이가 나던 쿠키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 그리고 지금 이거 슬라이드 버튼 누르면은 납작만두처럼 납작납작 해집니다. 납작? 납작? 납작납작? 자, 이제 코인 두 개 남았죠? 이게 납작해져요. 납작납작? 어, 요것도 굉장히 신기하네. 그렇지. 얘는 근데 변신하기 전부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문어의 모습이어가지고 좀 더 재밌네요. 예. 그동안은 거의 다 비슷한 사람의 형식이었다면. 안돼! 구출! 나 안 부딪힌 게 어디야. 자, 앞 먹어주고 뱉어. 왜 안 뱉어? 그렇지. 생명을 먹고 주머니까지.
와 여기서 이 1억점? 아니 뭐 저 코인 하나 먹자 빨리. 설마 여기서 1억점? 저 장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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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와 스테이지 3에서 1억점 찍어버립니다. 와 이거 단거리 조합 최강이다. 이러면은 그렇지 부숴주시고. 아 이 아니 이 점수를 요구 간에서 본다고? 아니 그럼 방금 코인 하나 놓쳤습니다. 오마이갓 코인 놓치면 안되는데. 코인 놓치면은 왜 안되냐면 이 코인이 이 쿠키에 쿨타임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되죠? 근데 이게 이 코인을 쿨타임으로 해준걸 보니까 약간 코인 컨트롤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세탈출 같은 데서. 그러면은 쿠키랑 펜 능력 기가 막히게 타이밍 맞아떨어져가지고 능력을 쓸 수도 있고 막 그러겠죠? 좀 더 약간 어찌 보면은 점수 잘 뽑긴 하지만 고수형 쿠키인 것 같고. 이어달리기 뿅? 근데 금방 죽는다. 역시 역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짧은 거리 안에 단거리를 뽑는다는 점수를 뽑는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죽을 가능성이 크죠?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특정만 쿠키가 못 달린 거리만큼 달려주겠죠? 너무 단거리라서 원래 이런 쿠키 같은 경우 단거리 조합으로 달려 좋은데 얘는 너무 단거리니까 이어달리 쿠키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달리는 쿠키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이거 스테이지 5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자 그러면서 영웅이 잠드는 곳까지 안전하게 왔고요. 이어달리기는 해적마 쿠키는 과연 어느 정도 점수를 뽑아낼지. 아 맞아 그리고 이 펫 같은 경우는 지금 부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적마 쿠키도 그래도 은근 빨리 죽겠네요 기존보다는. 그렇지 저 근데 이게 더 좋아요. 예, 저 단거리 조합을 좀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좋아하는 쿠키네요. 예. 게다가 뭔가 이 억울해 보이는 문어랑 저 슬퍼 보이는 쿠키가 제 취향입니다. 예. 자, 1억 6200만 좀 찍어주시면서 두 번째 보너스 타임만에 한 6분도 안 달렸는데 1억 6300만 좀. 보통 요 점수는 한 8분 꽉 채우거나 그 정도 돼야만 나온 점수인데 그러면서 신기록 갱신. 와 그동안 장거리로만 달리다가 이렇게 단거리로 달리니까 너무 편하다 진짜로. 가령 먹어주시고 이러면서 1억 6800만 대충 달려도 찍고 잘하면 1억 7000만 좀 그냥 찍겠네요. 이거 동전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하나하나가 황금색 왕금화 코인이니까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돈이 꽤나 짭짤하게 벌리는 것 같아요. 오 돈도 굉장히 잘 벌리고 점수도 아주 그냥 여태까지 다른 쿠키랑 점수 차이 확 나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빨리 획득하셔야겠는데요 이거.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니까지 뿅.